2012 기계의 날 행사가 지난 16일 63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계산업 발전의 공로가 큰 유공자 5명이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올해의 기계인상에는 서울대학교 강신형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올해 10월까지 최종평가를 받은 R&D 과제 839개를 분석한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는 747개로 전체 89%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성공률 97%에서 8% 하락한 것으로 성실 수행 제도가 성공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지식경제부와 코트라는 지난 15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ICT 무역 투자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국내 유망 IT 기업 35개사가 자사의 제품을 전시하고 바이어들과 상담회를 가졌습니다. 벤처기업협회는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IT 중소벤처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IT 투자 유치 역량 강화 교육을 무료로 개최합니다. 이번 교육은 IT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지방 순회 교육을 포함해 연관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